원장님, 제가 시력 교정술을 받았는데, 이후에 시력이 좀 나빠지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들도 좀 있나요? 우리 주변 친구들을 보면, 나 이전에 시력 교정술 받았었는데, 눈이 다시 나빠져서 안경 쓰고 있잖아. 너무 불편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90년대, 2000년대 초에 시력 교정술을 받으신 분들은 근시 퇴행이 온 케이스가 꽤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생기는 원인이 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근시퇴행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시력교정술을 받으면 각막을 깎아내잖아요. 우리가 각막이 깎이면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각막이 어느 정도 재생이 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피부가 스크래치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부로 재생이 되죠. 같은 원리입니다. 각막을 레이저로 깎다 보니까 이 깎인 부분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각막이 재생을 하게 되고, 이 재생 능력이 예상보다 세면 각막이 두꺼워지면서 근시퇴 퇴행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할 때 각막 강화술이라든지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한달 정도 우리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하잖아요. 바로 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본인 체질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눈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 눈은 보통 만 15세까지 근시가 팍 생기면서 성인이 되면서 근시 생기는 게 어느 정도 멈추거든요. 우리 키도 성인이 되면 멈추잖아요. 계속 크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주변에 군대 가서 나키 컸어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마찬가지로 드물게 성인이 돼서도 눈이 앞뒤로 길어지면서 근시가 진행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를 성인 근시라고 하는데요. 성인 근시의 경우는 뭐 수술을 받아도 그 뒤로 눈이 계속 길어지면서 근시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눈이 나빠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 근시 케이스는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 성인이 되면 시력은 멈추거든요. 나빠지더라도 정말 조금씩 나빠져서 본인이 못 느낄 정도로 나빠져요. 그래서 성인이 돼야지만 시력교정술을 우리가 해주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앞뒤로 좀 길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사람마다 길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길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길어지는 거예요? 근시가 진행하면 누구나 눈의 앞뒤 길이가 길어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20세에 근시가 마이너스 5디옵터 정도로 있어서 딱그 마이너스 5디옵터만큼 각막을 깎는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수술 직후에는 5만큼 있었는데 오래 깎았으니까 0이 됐겠죠. 그러면 당연히 잘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특이 체질이 있어서 성인이 돼서도 근시가 계속 진행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1년에 1디옵터씩 나빠진다고 할게요. 그럼 21살에는 마이너스 1디옵터가 될 테고, 22살에는 마이너스 2디옵터가 될 테고, 23살에는 마이너스 3디옵터가 되겠죠. 그만큼 점점 근시가 생기면서 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자면은 상처난 각막이 회복을 하면서 근시가 다시 생길 수 있고, 그게 첫 번째 케이스. 특이 체질이신 분들은 성인이 돼서도 근시가 계속 진행될 수,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네요. 피디님도 안과 유튜브 한 2년 하니까 이제 거의 반 도사가. 그럼 이렇게 근시가 될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시가 다시 퇴행을 해서 생길지 예측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렇게 회복하면서 근시 퇴행이 발생한 케이스를 쭉 리뷰해 봤더니 특정 군에서 근시 퇴행이 많이 발생하다라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총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깎는 양이 많은 사람이에요. 즉 고도근시나 뭐 난시압이 높아가지고 눈이 많이 나쁜 케이스에서 레이저로 그걸 다 깎아냈더니 근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두 번째는 레이저 조사 면적을 좁혀서 칠수록 근시퇴행이 더 일어난다는 걸 확인을 했던 케이스고, 우리가 시력교정술 시행할 때뭐 6mm라 할지 6.5mm라 할지 7mm라 할지 의사가 이제 교정 범위를 정하거든요. 과거에는 뭐 각막이 얇고 깎아야 하는 양이 많은 환자한테서는 레이저 치는 영역을 최대한 좁혔어요. 그래야지 깎는 양을 줄일 수 있어가지고 막 5.5mm까지 줄였었거든요. 이렇게 5.5mm까지 확 줄여서 치다 보니까 정상 조직과 수술 받은 조직간 사이에 경사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깊게 깎이는 거죠,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그런 경우에 근시퇴행을 더 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잔여 각막이 얇을 경우에 근시 재발행이 많았습니다. 주 수술하기 전부터 각막 자체가 얇은 환자이거나 수술할 때 많은 양을 깎아서 각막이 얇아진 케이스에서 모두 근시퇴행이 많이 발생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시퇴행을 피하려고 레이저를 넓게 치고 잔여각막이 넓게 남기면은 사실 근시퇴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트로에 90년대나 2000년도 초에 시력교정술 받은 분들은 근시퇴행이 조금 비교적 흔하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 시대에는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뭐 마이너스 8디옵터나 마이너스 10디옵터, 즉 엄청 눈 나쁜 고도근시도 다 라섹으로 레이저 조사 영역을 좁혀가지고 많이 쳤었거든요. 그래서 퇴행이 많았어요. 사실
지금 현 시대는 제가 믿기로는 대부분의 이제 안과의사 분들이 저 정도의 고도근시나 뭐 난시가 있어서 많이 깎아야 되는 케이스는 더 이상 레이저를 이용한 시력교정술을 추천하지 않고 각막을 건드리지 않는 렌즈 삽입술을 추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 두 번째 원인으로 성인이 돼서 근시가 진행하는 체질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성인 근시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최근 한 3년 정도 사용했던 안경이나 아니면 사용했던 콘택트 렌즈의 도수를 안과에 가져가는 거예요. 3년 전 안경 도수와 지금의 뭐 시력 검사에서 나온 도수와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근시가 진행을 안 하고 있구나라고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 1년 전 안경 도수와 지금 안경 도수, 지금 시력 측정한 도수와 차이가 많이 난다? 근시가 더 진행했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성인에 대해서도 근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6개월이나 1년을 더 뛰어서 시력 검사를 다시 해봐서 근시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받고 수술하는 게 맞겠어요. 라식, 라섹, 그리고 스마일 라식 그 시력 교정술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수술 중에서 근시가 재발할 가능성이 어떤 게 제일 높아요? 즉 각막을 가장 많이 건드리는 순서대로 근시 태행이 잘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라식, 라섹, 스마일, 렌즈 삽입술 수술 방법을 간단하게만 비교해 드릴게요. 라식은 각막 겉에 상피를 알코올이나 브러쉬로 갈아서 없애요. 그러고서 레이저를 그 다음 층을 조사해서 깎아버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얘가 회복하기 기다리는 거예요. 각막을 가장 많이 건드리는 수술이 라섹이 되겠고 그 다음을 라식인데 라식은 라섹이랑 다르게 각막 상피 껍데기를 뭐 없애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껴놔요. 그리고 나서 레이저로 깎은 다음에 다시 이거를 덮습니다. 한마디로 라섹보다는 각막을 덜 건드리죠. 그래서 근시 태행이 발생할 두 번째가 라식이 되겠고 그리고 스마일이랑 스마일 프로가 근시 태행이 덜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라식이나 라섹이랑 다르게 스마일은 2mm 절개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겉을 안 건드립니다. 레이저가 각막을 상피 껍데기를 추가해서 안쪽에 렌티키를 만들고 그걸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겉에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근시 태행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춘 거고 마지막으로 렌즈 ICL은 이 각막을 똑같이 절개를 들어가는데 각막을 아예 안 건드려요. 그냥 눈 안에 렌즈를 하나 넣어버리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각막을 제일 건드리지 않아서 근시태행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제가 근시태행이 뭐 라섹이 제일 많이 되고 라식, 스마일, 스마일 프로 그리고 ICL 렌즈 삽입술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단순히 각막이 다시 회복을 하면서 두꺼워지면서 발생하는 근시태행의 빈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사실 이 모든 수술에서 특이체질 때문에 근시가 발생하는 성인 근시는 똑같이 발생을 해요. 이 재수술을 하게 되면 그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섹을 받았던 분은 라섹으로 다시 재수술을 하게 되고요. 라식을 받았던 환자분은 5년 정도까지는 수술했던 부위를 찾아가지고 다시 라식으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다만 10년 이상 된 분들은 거기 흔적을 찾기가 힘들어서 라섹으로 진행해야 될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라식은 라식 또는 라섹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스마일이나 스마일 프로 받은 분들 중에 근시 퇴행이 있어서 재수술해야 되는 걸 다 라섹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스마일로도 재수술이 가능하긴 한데 데이터가 많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재수술은 라섹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레이저로 재수술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남아있는 각막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케이스들이고 남아있는 각막이 별로 없다? 그런 케이스는 렌즈 삽입술로 모두 재수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시력교정술을 받아보니까 네. 비싸더라고요. 아 요즘 많이 싸졌는데 그래도 근데 재수술할 때 이 금액 얼마 정도 드나요? 조금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보통 수술했던 병원에서 뭐 라섹이나 라식으로 재수술할 경우에는 보통 AS를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병원에서도 5년까지는 레이저를 이용한 재수술은 무료로 해주거든요. 사실 5년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근시태행이 많이 발생 안 해요. 보통 1년 전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 각막이 너무 얇아서 레이저로 재수술이 안 되는 케이스에는 우리가 렌즈 삽입술로 하게 되는데 렌즈값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 케이스에는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근시퇴행을 막는 방법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이 제일 세고 어려운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수술 후에 스테로이드 안약을 점안해서 얘가 과하게 회복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치료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술하고 나면 너무 잘 보이니까 환자분들이 안약을 잘 점안을 안 하시는 케이스가 꽤 있어요. 수술 후에 안약 사용하는 용법을 적어드리면 그대로 조금만 열심히 넣어주시는 게 근시태행을 가장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술 후에 근거리 작업, 뭐 핸드폰을 가까이 본다거나 책을 가까이 읽는다거나 하는 행동은 수술 후에
6개월 동안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시력교정술 재수술에 대해서 조금 솔직하게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번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